야, 뭐 하냐?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뻥치지 마. 그래, TV 보고 있어. 야, 나 너 좋아하냐?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부터 1일이다. 이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게 보여줘야죠. 이거 헷갈리시게. 근데 저 1, 2역이죠. 한 명이 이렇게 한 명이 남자애가 하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들리긴 들려. 나도 성대모사 했어. 안녕하세요. 2월 7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SBS 상속자들 OST 중에서 이홍기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어느 초등학생의 연애 코치였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전화로 고백하는 법. SNS에서 유명한 울프라는 초등학생의 1인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초등학생인데 이름이 늑대예요. 네. 정말 늑대 같은 상황극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네, 박력 있는 그 액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의 장래는 미래의 군대 가라라고 성질내는 분이 있으시고, 네, 그래요. 성재 주니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라 이렇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솔로들의 일상을 나누는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녹음 전 과정은 카카오TV로 보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일정 확인하시고 맞춰서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팟주니어, 팟주니어. 오늘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포도, 복숭아, 단감자조금, 대원제약 쿨대원, 반올림 피자샵, 프롬바이오,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동일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대우, 알바몬, 평택효성 해링턴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연휴가 8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나가는 다음 날부터? 연휴요? 연휴라니? 연휴는 설, 그 다음 주. 아니, 아니. 그래? 10일. 아, 그 다음 주. 오케이. 아니, 저희 이건 1월 달인데. 아니, 그러니까 밑에 봤어요, 저희 이거. 조금만. 갈게요. 15일부터.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685님, 배디 설에 평창에 계시더라고요. 평창에서도 떡국 꼭 챙겨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 울고 계신 거 보니까 그래도 동정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설에는 저는 항상 이랬었습니다. 매년 그랬었고, 네, 그것을 굉장히 쿨하고 힙한 가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저는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 만두만 좋아합니다. 평양냉면 덕후님, 조정식이 펀펀투데이에서 이제 배성재 롤모델 아니라고 언급함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하산할 때가 됐죠? 이윤석님, 월드컵 때 시청률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시청률보다 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결과가 중요해가지고 결과에 따라 연동돼요. 시청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우님, 성재형 요즘 톡방에서 고독한 땡땡땡이 유행하는데요. 고독한 배성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침투했어요. 왜 있는 거죠? 와서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뭔지 알아보고,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현수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배디는 몇 개 국어 할 줄 아시나요? 저는 한국어만 매우 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0587님, 따봉 말고 다른 포즈 좀 추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차렷 자세. 네. 은근히 동심 느낌 나고 좋습니다. 차렷 딱! 겨드랑이까지 딱 붙이고. 경례도 괜찮고요. 3498님, 새해 맞이 목표들 설날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막 살려고요. 고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때까지 좋은 날 보내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치킨 먹으면서 보면 딱인데 같이 볼 사람 없다고요. 곧 다가올 설 연휴, 떡국도 나눠 먹고 세배도 하면서 정성스럽게 보내면 딱인데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볼까봐 안 만난다고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설 연휴도 왠지 고요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진 솔로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유니 마이크 좀 내려드려. 네. 축구로 치면은 방문석이는 좀 비수기인가요? 아니 뭐 저는 프리미어리그 해야죠. 아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요 연휴 직전에 중요한 분을 진짜 만나기로 했어요. 연휴 직전에. 네, 어떤 분이죠? 권호영을 진짜 보기로 했어요. 아 신고노 네, 연락이 씨를? 돼서 아. 이제 그 고독한 어르신 만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 이대로 하는 거는 이게 후배로서 도리가 아니다. 약속 진짜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허리 접혀서 오시는 거 아니죠? 근데 형이 이제 했던 말은 네. 있어요. 뭐라고요? 너 이거 깨면 내 집에 간다. 정말 딱 그 목소리 그 말투였습니다.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 심근호 형이 찾아와서 허리를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약속이 없었나 봐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 세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심근호 형한테 세배를 대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때라도 밀어드립시다라고 하셨는데 같이 목욕탕은 어떠세요? 형이랑요? 네. 아 이거 좀. 아 박문성 오늘부터 접이식 허리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스마트폰 시대의 폴더 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금리 니베에서 빼줄게. 아, 뒤에 이 초크로. 네. 아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심근호 형이 목조리기를 허리 조르기를 하면. 자 아무튼 설날 때는 저는 평창에 있어서 뵙지 못할 것 같고. 네. 2주 동안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아 설날 덕담 한마디를 미리 해주세요. 뭐 배디한테요? 네. 배필 만나서 오세요. 아니 거꾸로 해야지. 뭘? 배필 만나서 오라고요? 네. 평창에서요? 네. 평창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네? 아니잖아. 아 그래? 아니까. 아 제대로 된 덕담. 거꾸로 덕담. 네. 시청률 1등 하세요. 월드컵 의미 없다며. 월드컵 때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의미 없다며. 네. 아까. 자. 채팅창에 국제결혼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엘사를 만나고 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꼭 갈 겁니다. 근데 어디 올 거예요? 아니 코너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한두 개는 갈 겁니다. 아 지금 보니까 재갈성렬 해설위원 있잖아요. 제가 지금 8년 만에 재갈성렬위원이 저희 SBS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번 시즌은 재갈성렬위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왜 이상하게 저랑 중계하면 해설자들이 다 박펠레가 되는 것인지. 왜요? 굉장히 투머치 토커가 되고 굉장히 가벼워지고 진짜요? 굉장히 눈알을 돌려요. 욕심이 있고 네, 채팅창에 겨울 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방문성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요? 사실 제가 할성녀 제 형입니다 저기. 뭐가요? 동네 형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의정부. 저희 누나하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요. 네. 아... 출신이 안 좋았군요. 현재 의정부시청의 빙상팀 감독이기도 하고 네. 네, 박문성 의원이랑은 또 동향 출신입니다. 아, 그 동네에서 해설자가 몇 명 나온 거냐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지난번에 방송국 그 분장실에서 만났어요. 아, 형 한 5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네. 4분 35초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되게 또 아, 간증으로 단련된 분이기 때문에 워낙 이게 대단합니다. 네. 자, 문자가 왔는데 이종성님. 펠레 형 요즘 알베르토 칼럼이 인기던데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는 봤어요. 잘 쓰던데 뭐 제가도 얼굴은 좀 낫잖아요. 네? 네? 알베르토보다 얼굴이 낫다. 다음이요. 자, 알베르토도 칼럼이 아주 좋더군요. 저도 아주 즐겨 읽고 있습니다. 아, 1992님이 요즘 박문성 칼럼 너무 맞는 말만 해서 댓글 보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먹고 좀 살아야죠. 아, 근데 이게 아, 사람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 이게 저는 초심을 잃었어요. 저는 평론가들의 평론을 별로 이래서 안 좋아해요. 뭐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또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너무 심판질만 해요. 아, 이분이 평론가니까 문자 보낸 청취자지?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이분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 그런 거지. 저요? 제가 하라는 대로 또 하더라고요. 네. 옴부즈맨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소통하는 칼럼으로 가라 했는데 아, 그동안은 이 박문성 칼럼이 딱 뜨면은 바로 눌러서 댓글부터 딱 확인했는데 댓글이 너무 클린하니까 아, 이거 노잼이다. 네. 세상 제일 위험한 게 아, 악플보다 노잼입니다. 야, 나쁘다 진짜. 네네. 나쁘다. 채팅창에 노이즈 마케팅 한번 가자. 네. 뭘 그래프 아, 한번 만들자. 안 해요 이제. 자,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예측은 2월 5일 새벽에 열리는 빅매치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의 그 리버스 매치 웸블리에서 했던 거는 박문성 의원이 현지 중계하고 왔죠? 네네네. 아, 그때 손흥민 선수가 바로 골부터 넣고 시작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아, 기대가 어렵다. 됩니다. 리버풀이랑 토트넘 둘 다 감독이 굉장히 전술가라서 또 비슷한 축구죠. 예. 앞에서부터 막 공격적으로 축구하고 예. 어, 이쪽 어려운데?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클롭 축구랑 또 상대성이 잘 맞아가지고 골을 잘 넣어요. 예. 기대가 됩니다. 채팅창에 형 제발 이라고 하신 분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느 쪽으로 재발하신 거예요? 지금 뭐 그대로 갈게요. 리버풀이 우리나라에 팬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토트넘도 꽤 많이 늘었고. 자, 예측 해주시죠.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이깁니다. 있는 그대로는 무슨 수식입니까? 네? 있는 그대로는 무슨 수식이에요? 예, 이미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미 경기 끝나서 결과 다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란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릴지 아시겠어요? 네. 편집해주세요!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그냥 홈이라서요. 아, 리버풀 홈이니까? 아,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강하다. 아, 그리고 토트넘이 요 경기까지 일정이 좀 빡빡해요. 네, 지난주 중에 또 새벽에도 뭐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맨유 경기도 있었고 또 막 계속 일정들이 그러니까. 아, 토트넘이 죽음의 일정이죠. 맨유, 네. 리버풀, 아스날, 유벤투스. 뭐 유쾌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 정말 살벌한 일정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남성용 기능품 속옷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입니다. 8100님, 베텐에서 속옷이 당첨돼서 대행사에서 속옷 사이즈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하신 여성분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설레서 말 더듬으며 통화했어요. 형들 이게 사랑인가요? 야, 욕심 많다. 또 받으려고. 그래요. 아, 그 여성분 진짜 무슨 죄인가요? 남성 속옷 사이즈만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전화로. 자, 자중해 주시고요. 6916님. 몇 달째 같은 독서실 다니는 여자분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제가 먼저 층을 누르려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절 의식하네요. 이거 썸인가요? 버튼 셔틀. 네. 네, 세상 편한 거죠. 주머니에서 손 빼기가 겨울에 굉장히 귀찮아요. 네. 자, 거의 매니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을 알고는 있다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나랑 같은 층 가는구나. 눌렀는데 어, 내가 안 눌러도 되네 이렇게 했겠지.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최대한 썸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좋게 해석해 주는 건데. 네. 자, 일단 경계하고 보는 거라고. 아, 저 사람 어디 가나 보자. 그러고죠. 다음은요? 최문영님. 여사친이 자꾸 춥다며 제 집업을 뺏어가더니 자기 집에 깜빡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맞죠? 그쵸? 너무 집요하게 세 번이나 물어봤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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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물어보셨는데. 네.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집업을 본명으로 보내셨구나, 최문영님. 집업을 빌려가서 이게 뭐 그대로 아, 나 깜빡하고 가져왔어 하고 이렇게 훅 던지면은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탁까지 해서 빨래를 해서 아. 네, 뭐 향수까지 뿌려서 개서 이렇게 막 가져오면 그 드린라이트 아닙니까? 너무 좀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채팅창에 응 절도, 응 도벽, 응 평안하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건 맞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린 그런 일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응 걸레. 오형선님 매일 아침에 아아매를 사시는 단골 여자 손님께 항상 같은 걸 드시네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오시질 않아요. 사장님 죄송해요. 쓸데없는 멘트 던지지 그러니까요. 마세요. 얼마입니다 이러시면 되는데 그냥. 그래요. 9781님 새벽 3시 조용한 길목이었어요. 오늘만이 기회다 용기내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아이유 이칸판이랑 사진 찍기 성공! 어두운 데서 아이유 입간판은 무슨 죄입니까? 네. 창피하나 이런 게? 해보셨어요? 아 근데 사실 입간판이 요즘 전 축구 그 선수들 이렇게 베스트 11 같은 거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아, 아 그런 거 몇 번 해봤어요. 네. 저도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다. 뭐야? 뭘 그걸 왜 같이 묻어가? 아,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또 요즘은 설현 씨 거 같은 경우에는 훔쳐가는 분들도 가봐요. 꽤 있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훔쳐서 뭐 하시지? 아 그 안드레 아이유인데요? 너무 축덕이시잖아. 아, 드던 아이유와 안드레 아이유 형제가 있죠. 아 그래요. 자 3602님 요새 들어 자꾸 코를 골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에 문제 없고 코에 살쪘대요. 코에 살이 어떻게 찌죠? 배디도 좀 쪘잖아요. 코 이렇게 보면 살찐 코잖아요. 살찐 코는 아니고 그냥 살쪘지. 복코죠. 40대부터 돈이 엄청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방문수는 잘하세요 저한테. 네, 옆에 딱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면 뭐 좀 해줄 거예요? 네? 뭐 좀 해줄 거예요 돈 벌면? 그 낙수효과로 다 갑니다. 낙수효과 네. 증명 안 됐습니다. 뭐가 증명 안 돼? 아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금 신자유주의 욕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자유주의 최대 수혜자면서 왜 인지와서. 네. 제가 돈 벌면 형이라고 그럴게요. 4481 이번에 머리 가르마를 바꿔봤어요. 가르마에 따라 인상이 바뀐대요. 전 원래 인상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비교 실패함. 아, 잊혀진 사람인 거죠? 이건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스스로 이렇게 쓰지? 그 남자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시고 네. 어, 원래 네 가르마가 어느 방향인데? 물어보는 거죠. 이현미님, 자꾸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윽박 지릅니다. 고든 램지에게 배우는 수연생 빙의하니까 버틸만 합니다. 멋있습니다. 아, 고든 램지처럼 윽박 지르나 싶지? 알바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련생이랑 알바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죠? 그러게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무슨 뭐어뭐 네. 뭐 알바 뭐 이런 데 초래코의 낭만 시대 보내시려다가 지금 또 저희한테 온 거 아닙니까 이현민이? 그린라이트라고 하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 비밀 정원. 아론 램지 때문에 어 이건 뭐예요? 이게?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라고요? 네. 이걸 편집을 해놨어 이렇게 막 포인트 저거 작아지는 거 봐. 강릉 와 강릉. 뭐 평창 때? 썰 네, 스케이트 보러. 스피드? 응. 오케이 아니 그래서 꼬막 달라. 꼬막 사줄게. 거기에 꼬막이 있나? 거기 완전 우리나라 최고의 꼬막집 있지. 왜? 원래 꼬막은 뻘에 있는 TV에도 나왔을걸? 그 아니 거기 꼬막집이 기가 막히다니까? 어 그래?
특이하네. 무슨 집이지? 알걸? 아시죠? 강릉의 꼬막집? 어, 완전... 아, 엄지네. 네. 원래 꼬막은 뻘에서 나는 거니까 동해안 쪽에 있는 게 아닌데. 조그만 나라니까. 건우형 대나라. 제가 성렬 꼬막 이렇게 으깨서 먹을 거야, 형은. 성렬 형이랑 건우 형이 친하잖아, 또. 그래도 성렬 형이 위 아닌가? 위지. 어. 유일하게 성렬 형 말을 듣는다고. 너무 많이 운동 선배들은 좀 많지. 자, 맛있으나? 아, 꼬막 잘하는 집 많죠. 요새 그냥 사드셔도 맛있어요. 초당 순두부 사줄게. 거기가 초당 순두부 있네. 정포대 쪽에. 아, 회를 먹으면 돼. 근데 회가 저번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첫 사연은 오용성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조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타입입니다. 여자 앞에서,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제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학원 마지막 날 용기를 내서 고백하게 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인다. 말이 좋아 하고 있던 그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 그 뒤로 고백 트라우마가 생겨서 계속 쭉 솔로입니다. 백광호 같다고 하십니까요? 향수기. 아, 금리 먹더니 이상해졌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게. 이게 뭐야, 대본이. 아, 이게. 여러분들 근데... 대본 보실래요, 혹시? 네. 자, 대본을 보면은. 정말 점점점이 절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점점점이 절반이고 폰트도 줄여놓은 것도 있고. 예. 아무튼 이게 아, 누가 봐도 변태 같다고. 저 정도면 바바리맨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원래는 말을 뭐 이렇게 실제로 더듬는 분은 아니고 예, 여자 앞에서 그럴 이렇게 됐다는 수 거죠.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원래 그런 있죠. 분이면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없죠. 아무튼 화술의 달인 아닙니까 박문성 의원은? 어디서 뭔가 말이 힘들었다 이런 경우 있었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저는 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축구를 되게 제가 좋아했던 선수를 만나면 처음엔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 선수도 처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긴 했지만 막 그 맨유에서 성공하고 처음에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났는데 약간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올라와서 말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 그렇게 이렇게 운동 선수들을 보면 좀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권호 형 만날 때 그러지 않나요? 형. 되고 그렇군요. 아 신여사님 볼 때 그러지 않냐고. 말 안 해요. 예? 어. 네?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뭘로 해요 그럼 소통은? 어이. 완전 최악이네요 진짜. 아 네. 아 신여사님 무릎 꿇어. 네. 4차 끝나고 계산할 때 내는 소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원래 아직 그 모르실 거예요. 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 대화를 잘 안 해 보고가. 저희 엄마한테 가서 뭐 먹을 거 없냐고 좀 물어봐. 왜 아빠가 안 해? 뭐 애들이 마당새입니까? 애들이 마당새예요? 왜 메신저로 써요? 네.
전령으로 쓰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나중에 아 통역관이요 애들이 전 나중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최악이다 진짜는 뭡니까? 네. 네. 방송위원회 위험한 부분은 이거죠.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돼요. 애 나면 다 이렇게 돼 이랬는데 저는 아직 환상이 있어요. 애카우톡이에요. 애카우톡. 네. 전달 알아막 머리에 일 써있고. 네네네. 자 아무튼 떨릴 때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말하는 거. 떨릴 때? 네. 떨릴 때. 처음 해설할 때 안 떨렸나요? 아 오히려 예. 처음 할 땐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첫 경기가 뭐였습니까 방문성이 하는? 해설을 했던 거요? 네. 벨기에 리그 설기현 선수 경기였어요. 아~ 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설기현 송종구 선수가 벨기에 리그 안트워프하고 송종구 선수가 페너로트 진출했을 때 첫 경기가 설기현 선수 안트워프의 벨기에 리그 경기였는데 상대팀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야 이게 벨기에 리그가 우리나라에 중계가 되는 것 그때, 자체가 네. 정말 축구 관련 미디어가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아, 설바우도 시절이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지금은 프리미어리그도 위태로워요. 예? 그렇죠. 라리가나 뭐 지금 라리가는 이제 지상 방송은 안 하죠 이제. 라리가는. 라리가는 오히려 저쪽 지금, 예. 예, IP 쪽으로에서만 되고 있고.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렇죠. 일반적인 채널에서.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시절에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좀 올려봐야죠. 자, 여러분 뭐 말하거나 이런 거 힘들 때는 언제나 박문성현을 떠올리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술의 달인. 어떤 위기에서도 언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능력.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통장 보면 자신감이 늘어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떨어질 수도 있죠. 자, 바로 이어서 아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만나보죠. 6781님. 유영아 잘 살지? 네가 사준 스웨터 이제 버릴게. 살쪄서 안 맞아. 그렇습니다. 이거 직접 쓰세요, 그분에게. 네. 다음. 1011님. 소개팅녀가 화장실 간 사이에 지갑 속에 있는 K-포카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소개팅녀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역시 연락도 잘. K-포카가 뭐죠? 저도 이거 지금 뭐예요? 에? 카드? K의 포토카드? 아, 그 러블리즈 K씨. 그렇군요. 뭐 그런 걸로 연락두절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금 둘이 이해 못해. 포토카드를 왜 포카라고 하죠? 그 점에서 지금 킹 포카드는 들어봤어요. K 포카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게 그러면 네.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이거 요즘 타짜들이 이렇게 쓰나?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도박 얘기인 줄 알고 혼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괜한 생각이 안 돼. 아, 4514님, 1월 29일이 무슨 날이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차인 날이었어요. 갑니다. 지나갔네요. 네. 다음요. 9024님, 오마이걸 보러 음악방송 구경 갔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걱정했는데 아, 저를 알아보고 놀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유롭게 다니시고요. 예. 아, 저희 왜 대표 청취자분들도 오마이걸 좋아하시는 분 워낙 많으셔가지고 알아보고 놀릴 사람 없어 다행입니다. 4814님 핸드폰 케이스 새로 샀어요. 미키 여친 미니가 그려진 거예요. 여친이랑 커플 폰 케이스처럼 보이겠죠?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거죠 그거를? 다음은요? 네. 김찬호님 집에서 혼자 7번 방에 선물 보다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코플러 갔다가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 촉촉한 게 매력있네요. 차단해주세요. 네. 차단. 장수길님, 이에 뭐가 낀 것 같아서 급히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봤습니다. 열 중에서 빼고 있는데 차가 출발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끝까지 보여주지, 뭘 출발하나요? 그러니까. 네. 더러웠나? 좀 치사하네요. 그거 좀 빼겠다는데. 금리 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통 뭐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차 안에, 우리나라 또 썬팅을 워낙 진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차 창문으로 막 이렇게 자기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문이 이렇게 찍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건 다 서로서로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네. 그냥. 사이드미러에 안 치인 게 어디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 금리가 보인 듯. 차에 닦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이겠지? 여기서 저희가 아주 멀리 그걸 좀 이상하잖아요. 다음은요?
1836님. 백선생님 요리 레시피를 줄줄 외우고 있는데 해줄 사람이 없네요. 내일부터는 강영국 선생님의 레시피를 배우려고요. 우리 집 강아지에게 해줘야겠어요. 아, 좋네요. 그렇군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반듯하고 바람직하죠? 터지는 포인트가 없네요. 최민수님. 형님들 전 해왕성이에요. 널 좋아해 왕성. 차단해드리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반듯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네요. 선미의 주인공. 님. 형님들 전 해왕성이에요. 널 좋아 해왕성. 차단해드리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반듯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네요. 차단해드리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선미의 주인공.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은 박나무님이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친구들과 홍대 커피숍에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 누구지? 아, 내가 분명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누구지? 아, 대학 동아리 후배인가? 아, 동... 아, 교회 동생인가? 아,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확실한데? 아, 너무 답답했던 저는 오지랖 기질을 발휘해 최대한 친한 척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남녀 사이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야! 야, 오랜만이다! 야! 야, 너 나 기억나지? 아, 거봐. 야, 내가 아는 사람 맞다니까. 야, 내가 기억이 나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야. 야, 우리가 무슨 사이지? 불광동? 아, 야. 아, 나 불광동 살 때야. 너 동네 친구였구나. 아, 야, 반갑다, 반가워. 아, 너랑 나랑 친한 사이인 줄 알았다니까. 야, 그래서 그런데, 야, 우리 얼마나 친했었지? 아,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 가시죠! 낯 익어서 봤더니 저랑 싸움 붙었던 남자의 여친이었네요. 저의 쓸데없는 안면인식 능력이 원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네. 술 먹고 싸우면 안 되죠. 예. 그, 이분은, 그 술을 드셨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시비 걸었던 기억이 사라지고 얼굴만 살짝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이상하게 부분적으로만 살아있네요. 네. 네, 아닙니다. 질문 있고. 아, 조서 친구라고 질문 있고. 그린라이트 내라고 하신 분은 뭐죠? 자, 아무튼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실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실수를 해요, 진짜. 어떤 실수가 있어요? 그니까 와서 막 뭐 막 인사를 하면서도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아, 예. 그런데 그 그러니까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동갑이 그러니까 뭐 말을 놓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내가 아, 예. 그럼 잘 가라. 그래. 이렇게 네. 미안하지. 한참 생각해 그러면 언제 만났지? 본인한테 득되는 거, 사람만 기억하는 거냐? 당연하죠. 그래요. 아무튼 아까 이 사연 들으면서 와이프인 듯, 전 와이프인 듯 뭐 이상하게 추정하신 분들까지 있었는데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사람이 또 나이를 먹다 보면 왠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얼굴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름이랑 안 붙는 경우들도 있고 분명히 이거 나랑 굉장히 자주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얼굴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안 가긴 하는데 동창회를 한번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선후배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네.
저 친구가 동기인지 후배인지 선배인지를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은 분명히 알겠는데. 네. 네, 진짜 출수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요. 아, 저는 예전에 저희 그 스포츠 네. PD 후배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한참 했는데 남아공 월드컵에 갔을 때 저희를 케어해주던 가이드가 그 친구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기억하시나? 그 커플이었는데. 커플 가이드 있었잖아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커플인가 그랬겠죠. 그 중에 남자친구 쪽이 너무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남아공 갔다 온 다음에 그 여기 있는 PD 후배가 인사를 하는데 어? 언제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굉장히 바보 취급 당했던 에? 에? 친구는 지금 JTBC로 갔습니다. 자, 가이드 커플이냐고 적폐라고 하신 분. 아, 2010년 일이에요. 자, 비참한 문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다지 안 비참한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1987님, 여친 이상형이 박서준이래요. 무쌍의 눈 큰 남자, 딱 전대, 저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여사친. 그래요. 들으라고 한 얘기 맞습니다. 멀찍이 떨어지라고 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안상민님, 제 핸드폰 잠금하면은 하트 들고 있는 소년 사진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폰 슬쩍 보면 그걸로 고백하려고요. 캡짱이죠. 캡짱이죠. 이거 언제 쪽 분이지? 캡짱이죠. 이거 우리 때 표현인데 캡짱. 제가 보기엔 45세 솔로 추정합니다. 안상민님. 야 캡. 와 캡이다. 와, 오래간만이다, 캡짱. 그니까요. 근데 왜 소년 사진을 해놨을까요? 그니까요. 지금 저도 안성민. 이상하네요. 넘어가죠? 좀 어려워요. 네. 왕년의 오렌지족이었을 것 같다고 하십니까? 야타! 0334님. 카메라 셀카 어플로 빨간 머리엔 가발, 모자 쓴 제 모습을 찍어봤어요. 형님들, 저 그 여성분께 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방송을 폐기해야 되고 하고 싶네요. 3248님, 요즘 방송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강 중에 미혼도 남자도 저뿐이에요. 요샌 선미의 주인공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써먹죠? 써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써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연들 어디서 써먹지? 춤 배워보셨어요? 어? 춤. 춤이요? 안 네,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습니까? 학교 때 뭐 그냥 그렇게 MT 같은 데 가면 율동 이런 건 배워봤어요. 포크 댄스 했죠, 학교 때? 포크 댄스가 아니고 네. 뭐 여자 여학생이랑 포크 댄스 안 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런 거. 뭐. 이제는 쉐리 댄스 나이죠. 아 방금 사연 보낸 분한테는 선미 팬싸가 사라고. 선미 팬싸 갔는데 베테랑 남자 청취자 한 분이 주인공을 추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그래도 살기 어려워 이런 사연들. 자 다음은요. 4870님. 흰색 롱패딩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니 아이돌이 따로 없네요. 10살은 젊어 보이는 듯합니다. 아까 캡짱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참. 검은색 마스크를 쓰면 이게 얼굴이 많이 가려져서 생각보다 많이 잘생겨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아, 요새 엄청 쓰시더라고요, 네. 또. 그러니까요. 6445님, 이번 주말에 제대한 후배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약속이라 설레네요. 나가는 김에 뷔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오려고요. 요새 애들은 또 뭐 하죠? 여기 잘 모르시는데? 예? 여기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봤을 때. 모르시기도 하다. 아무튼 군대에서 제대한 후배 만날 때 은근 설레죠. 해줄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요즘 군대가 그래? 재밌어요, 그게. 썰매타라고 하신 분 있고. PC방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실내 사격장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휴가 나와서 나 해봤는데. 만점! 나 해봤는데. 원래 그런 사격장들이 그 영조쯤 이렇게 약간 좀 휘어 있는데 그런 거 잘 네. 맞춰요, 또 현역들은. 아주 진짜 실내 사격장을 정말 즐겨가는 데가 있었어요. 군대 시절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데리고? 네, 실내 사격장 가서 인형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였냐면 그날 잘 쏘면 인형을 조그만 거 주고 많이 와서 누적으로 하면은 진짜 큰 걸 딸 수 있어요. 장사 잘하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자주 가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그 제 이름표 그 쿠폰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빨래집게로 꽂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해놓고 인형을 탔죠. 그걸라고 헤어졌죠? 네. 그거 때문은 아닙니다. 센스가 없구나. 자, 둘이서 노래방 가서 선미 주인공 춤추라고 하시면 됐고 휴가 나온 군 후배랑 다음은요. 김재현님, 평일에 쉬는 일을 하는데
평일에 다들 일하고 시간은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네요. 인천 가서 바다를 벗삼아 혼수라고 왔습니다. 좋네요. 네. 분위기 있고. 정말 좋네요. 네. 그러니까. 바다를 벗삼아. 바다 너 같은 친구 든 적 없는데? 4호1님 요즘 유행한다는 십자가 귀걸이를 했는데 왜 제가 하니까 세기말 같을까요? 흑염룡 부리는 중2병 환자 같아서 당장 뺐습니다. 오, 좋습니다. 요즘 십자가 귀걸이 많이 안 하잖아요. 좀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요? 이주연님. 도를 아십니까? 여자분이 말 걸어줄 것 같아서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저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말 안 거세요? 라고 물어보니 인상이 더럽대요. 이거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그 나쁜 분이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을 깨우쳐줘야지. 저는 얼마 전에 마스크를 추워서 쓰고 까만 거? 네. 아, 할 것도 아니, 또. 아니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세우더니 저보고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고 그냥 갈 길 가는데 계속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요즘 영업 방식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하셨잖아. 그래요? B&A 봤네?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성우 형 생각했나? 그 마스크 작아요. 라고 하시면 있고. 다음은요? 자, 9362님. 얼마 전 프로포즈 하려고 커플링 준비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하나, 약손가락이 하나 끼고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거운 왼손입니다. 싸울 때 쓰기 좋겠는데요. 너클 낀 거잖아요. 네. 야. 그래요.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셨다는 건 굉장히 진지하셨던 건데 일단 자랑 한번 하셨다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타노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도 이렇게 멋있게 이런 거 혼자 있더라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다 한가에다가 던지고 나 혼자 먹고 이게 좀 있지 않습니까? 던져본 적 있어요? 반지 같은 거? 왜 던져요? 금부치를 던져본 적 있습니까? 전 대신 먹어봤잖아요. 입안에 금부치를 넣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먹는다. 쌍반지의 제왕 손가락 깍지 끼면 기분 좋겠네 라고 하셨고 하여튼 타노스 6442님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카드를 건넸는데 여자 알바분과 손이 닿으며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저희 지금 전기 통했네요 하며 웃었더니 안 받아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 나 이거 저 이거 알아요. 뭐요? 제가 그렇게 정전기가 많아요 겨울에. 그래서 저 문 열 때도 이렇게 한번 딱 건드리고 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워낙 그 문만 잡아도 막 정전이 일어나니까 저 이거 많이 이렇게 해서 전기통 했네 이러면 막 이러고 가세요 진짜.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장애 하지마 범죄야라고 하시면 믿고 제발 아무 말도 하지마. 그냥 전기 뱀장어로 보는 거라고 하시면 믿습니다. 앞에 무슨 피카츄인가요? 라고 하시면 믿고 감전사 시킬리님. 진짜 많아요. 피카츄. 왜 이렇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네. 자 배성재 그러던지 말던지 아 그래요? 누가 나의 지문을 읽었는가. 네.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해볼까요? 전 요거 뭐, 저 약간 새끼손가락 그거도 좋고. 타노스. 네. 아니, 저희 오늘 이제 청취율 상에 끝나서 선물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분씩. 한 분? 예. 네, 저는 새끼손가락. 네, 타노스. 저는 바다를 벗삼은 분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김재현님, 많이 쓸쓸하실 텐데, 다음부터 따뜻하게 입 갖추고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성용 기능성 속옷 보내드릴게요. 방송에서 다음 주, 얘는 전 없고 네, 다음 주에는 대신혼 DJ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말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덜 비참한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지난주까지만 이렇게 좋아야지. 두꺼웠는데.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다들 봄 준비하시나요? 이제 어떻게든 그런 비참이란 코너는 없어져야만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비참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린라이트를 한번 뭔 오피셜을 이청용 선수는 넘어갔잖아요. 확정됐어? 오피셜 또 없고 가야지. 너무 많이 맞지. 아, 오바메양도 떴어요, 오피셜? 아까 떴어. 거의 뭐 어제 훈련장 갔다고 하니까.
미키타리안, 오바메양, 라카젯. 왼쪽 누가 쓰지? 지금 상태는 위협이지 뭐. 근데 거기를 여기다 세운다고? 외질 세워야지, 외질. 미키 왼쪽으로? 왼쪽... 오른... 외질을 여기다 세우고 오바메양을 왼쪽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오바메양을 그러니까 산체스 있던 시점으로 세워놔야지. 블린트 불발이에요? 이게 현지 시간으로 잉글랜드가 1월 30일 23시 59분인가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는 며칠? 아마 며칠? 1월 31일 23시 59분인가 그래. 58분인가 59분인가. 우리는 2월 1일 아침이야. 아침 8시? 아침 9시. 그때까지 명단 정리하겠네. 아, 오늘 이따가 저 맨유 토트넘이요? 저거 제가 중계하긴 하는데 퀘스턴 누군지 모르겠네. 아, 오늘? 어, 이따 새벽 5시에 뜨니까. 아, 그럼 못 자고 하는 거야? 어. 어휴. 맨유. 아, 민호 형이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다. 저는 당분간 축구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 아니구나. 이번 주 하나 있구나. 맨시티 번니. 맨시티 번니. 오, 맨시티 번니. 9시 경기인가? 아, 오늘 경기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맨유하고 토트넘. 올드 트래포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대신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 뭘? 데타 DJ? 아, 아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름을 얘기했길래.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는 아, 기대하지 아까, 마시고. 아, 아까 좀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야? 네. 아. 아까 그 뭐라고 한 게 없거든. 나 지금 이름 얘기한 줄 알고. 대신 온 DJ라는. 아, 나 이름을 처음 봐. 클로징. 자, 이렇게요. 나 노래 듣는 버전으로 일단 따고. 2월 7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폴킴의 느낌 끝곡 드리죠.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속이 없는 버전으로. 네. 2월 7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한 명이 2주 동안 하는 거지? 거기까지 알려드리고. 걔가 꼭 찌끄레기 같네. 타노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또 너무 얘기 안 해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 미리 따서 생각했는데 응? 이거 일부러 잘라놓은 스타일이나 봐야 하네. 흥성 속옷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전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식감 자체가 좋을 거야. 오늘 무슨 요일인데? 그때 말하면 내일이야. 오늘 말했지. 작게 튀기면 호박 한 개씩. 아, 아, 그 때문에. 아, 그래. 알았다. 그래. 통풍 그래서 약 먹고 있어요. 언제까지 먹어? 아, 안 아프죠? 안 먹고. 아, 통풍 먹고.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프신 게? 통풍. 아니, 근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어. 지금 요새는 안 아프고. 아, 근데 아프면 진짜 아파요. 근데 어디 부닥치면 아픈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고통을 뭐라고 해야 될까? 송곳 같은 거로 뼈를 막 해서 드러내는 아픔. 발만? 발만? 아 진짜 이 통풍이 사람이 느끼는 3대 통풍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런 걸 먹고만 그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치매.
맥주하고 고기 먹는 거. 3대 통증이 뭐지 근데? 그 뭐냐 그 대상포진? 대상포진 하나 들어가고 통풍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뭐예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인가? 뭐 하나 제일 좀. 흔히 쓰이는 건 그 세 가지로 알겠습니다. 단암 이런 거는 좀 아니죠. 저 카테리아 다르지 이거는. 자결통이 뭐예요? 타 죽을 때. 운동하는 게 제일 좋대요. 병원에서 또. 운동하고. 맥주 안 마시고. 아 근데 맥주 안 마시긴 좀 힘들어요.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맥주인데. 소주는 돼요? 어? 소주는 돼요? 안 되죠. 차라리 소주 낫지. 아, 소주가 차라리 낫죠. 왜요? 병원에서 아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먹는 술을 안 먹는 게 좋은데 먹어야 된다면 독주를 먹으라고 그러죠. 맥주 먹지 말라고. 맥주에 이게 통풍이 뭐냐면 몸에 요산기가 많아져 수치가 많아져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맥주에 요산이 많아서 안 그래요. 맥주에만? 맥주에 아 술 중에? 아니 뭐 음료 통틀어서 일단 맥주에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기류 아 나 고기 엄청 먹고 살았는데 나 근데 술을 별로 안 먹잖아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고 한 번 올라오면 어우 맥콜 물어보는데 맥콜 나 몰라 내가 모사도 아니고 간장게장도 안 좋아요? 왜? 짜서 안 좋나? 예, 채식하란 소리죠. 예. 세상에 모든 병은 채식하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래, 다. 똑같아요. 테니스가 통풍에 좋다는데? 그냥 운동이라서 좋은 거 아니야? 아, 제가 다음 주부터 테니스를 배우러 갑니다. 정현 신드롬?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언제 꼭 배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갑자기. 마침! 마침! 아니 그니까 뭐 그냥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하자! 또 막 이러고 오는 거 아니야? 아우야 아우 그만둘 때 라켓 달라는데? 아 일단 저도 제가 중간에 혹시 그만둘 걸 생각해서 라켓을 그 운동하는 데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돼 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아 제대로 하는 거 돈 내고 지금 테니스 원래 좋아하던 갤러리 애들이 지금 아 지금 최고의 때라고 정현 붐 때문에 다들 테니스 라켓 사고 난리 났다가 이제 붐이 터지면서 팔면 그거 사면 된다고 그래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 좀 있어 중고나라에 한 2-3개월 아, 뒤에 네. 엄청나게 풀릴 거라고 아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실내 요새 추우니까 실외에서 못하고요 실내를 끊었는데 실내는 아예 라켓을 그냥 대여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스쿼시 아니에요, 거의? 완전, 그, 선생님이 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실내 코트처럼 있어요. 거기서. 바닥이 뭐예요, 그러면? 그, 파란색 볼? 그거던데? 볼? 돌은 아닌 것 같고, 그 무슨 헬스 할 때 말랑말랑한 뭐 이런 느낌이던데요? 저도 아직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 가요. 정현 부르자. 좋지. 아, 우레탄이라고 그래, 그걸? 그 농구 아닌가, 우레탄은? 테니스 우레탄 쓰나? 아, 이제 그만 먹어야 살찌겠다. 저도 어 이거는 다 먹었네? 내가 다섯 버려야지 진짜 다 드실 거야? 우와 오. 아, 있어요 있어 아 있어 버리긴 아까워요 야 한 소리예요 아무 운동이나 하세요 근처에 진짜 운동 있으시면 운동 시작한 사람들 꼭 이런 얘기해 아 진짜 운동 좋잖아 아무 운동이나 조깅이 짱인 것 같아
걷기 하나 테니스 걷기.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거든. 그 되게 좋아. 아파트에 있는 산 밑에 있는 테니스 코트라서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춥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았어. 뭐야? 나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김광태 차장이 엄청 좋아하시죠. 아 비즈니스로 배운 거예요? 행복한 아침 파기 전까지 배웠지. 얼마 배웠어요? 응? 3-4개월 하다가 아, 그럼 품을 잡으시겠네. 해외 출장이 좀 있었는데 그때 얘를 안 해서 실력이 안 늘어서 재미가 없죠. 맞아. 경각 단계에서 끝났구나. 목동은 이 테니스 천국인데 사실은. 현대백화점도 있고. 현대백화점 어디 있어요? 응? 현대백화점 어디 있어요? 현대백화점 유수지 지하 주차장. 아 옆에? 아 그 현대백화점 주차장 있잖아 저기. 목동 주차장. 우리 동네도 되게 좋긴 해요. 저희는 잠실이 있으니까. 지금은 코치랑 밖에는 나오고. 코트 세 개인데 나 코치 있고 옆에 그럼 타이밍 이제 근데 옆에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나는 A 코치한테 맞고 옆에 이제 B 코치가 이제 초등학생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는데 실력 차이가 서로 보진 않지만 옆에서 보잖아. 뭐 스트로크 어때요? 하나 하는데 3개월에도 스트로크가 아니. 재미가 없어 그럼. 근데 이제 고시간 분이라 게임 같은 걸 빨리 하면 폼이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게임이나 함부로 휘두르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사람이 3개월 동안 이제 스트로크만 하면은 사람이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제 포기하게 돼. 재미가 없어. 이게 모두는 운동 원래 운동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좋아하지 테니스는 않죠. 왠지 아. 그때 8년 전에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운동이 똑같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흥미나 기량이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단계가 여기는 재밌는데 지금 계단 그린 거야? 뭘 그걸 그려 굳이 계단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 경각 단계인데 여기서 단계. 재미 없어지면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배 교수님 뭐든 똑같아. 스쿼시 똑같나? 뭐가 똑같아? 운동량이 어쨌든 테니스 엄청 힘들다 그러던데. 아 그거 진짜 엄청난 운동량이라 그러던데 그거. 돈이 좀 비싸길래 거의 개인 레슨이니까 얼마요 물어봐. 얼마나 배우나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4일이래. 20분이래요 이렇게. 아 돈을 그렇게 주는데 20분밖에 안 걷죠. 사기인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별로 안 돼요? 나도 안 이번에 가니까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아 20분 뒤에 한번 해봐라 보시죠? 라고 해서 나 나갔어. 오마이 정말. 아 진짜 공 몇 번 받으면 한 번 받으면 이게 아 한 타임이 20분밖에 안 하고 그럼 20분 끝나면 가야 돼? 저기 있어 이제 볼머신 17분부터는 어? 볼머신도 할 수 있어요. 17분부터는 공을 줍는 거야. 공 줍는 3분이 포함돼 있어. 이게 5분 때부터 하늘이 노래지면서 빨리 이게 언제 끝났으면 나 이게 하셔진 것 같은데 아니 몰라 운동 체력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아니 테니스가 진짜 힘들네요. 제 왔다 갔다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공만 받으면 돼. 정현처럼 막 왔다 갔다 받는 게 아니고 정지된 자세에서 이제 맞받아 치는 것만 하는데도 힘들어. 더군다나 몇 번 왔다 갔다 시키면 나 이거 하다 지겨워서 그만. 그럼 게임을 치게 달라면 몇 달 배워야 되나? 모르겠어. 속도만. 근데 이제 김건태 사장님이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네 코치가 잘못됐다. 자기도 그 코치 배웠는데 이게 너무 옛날식 테니스 FM대로 폼이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코치를 변경했다. 그리고 게임이랑 벽치기나 막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섞어야 사람의 흥미가 안 떨어지는데 그 정식도 스트로크 그 정자세 그거 하나만 바로 잡으려고 하면 강백호 시킨 거네 이거. 요마 나도 배워봐야겠다. 배워. 언제 한번 치자.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살이 진짜 야, 내가 진짜, 진짜 2년 전인가 배우러 딱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실내외를 그때 알아서 가려고. 아 실내 있으면 배울 만하겠다. 살이 너무 많이 타요 실외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없는 거 아니야, 테니스는. 봄인가 그래서 한번 아, 이번엔 전 실내로 끄는 거고요. 지금 너무 추우니까 또 지금 하면 그래서 갔더니 요새 계속 운동을 평소에 했냐는 것을 안 했다 그랬더니 운동을 한 다음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절하고 이런 데가 하고 잠깐 다친다고. 저도. 예, 이게 테니스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테니스채 하나 사고 싶어서 해야겠어.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 진짜 그 베이징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중국 친구들이랑 배드민턴 치다가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제가. 진짜요?
그때도 취했어 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침을 중의원에서 여기다 놨잖아. 여기 인중에다. 아니, 중국에서? 어. 여기 쑤셔가지고 와. 아, 중의원, 그러니까 아 한의원이라고 생각하다가 중국이니까 중의원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이에요 그냥. 그때 허리 막 이러고 갔다가 여기다가 침을 진짜 쑥 집어넣잖아. 와 진짜 무섭더라. 근데 그 나는 그 사이에 아, 말이 지금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 나간 거야. 배드민턴을 딱 치는데 중국 애들은 기자 애들인데 이상한 걸 다 해. 막 셔틀콕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 좀씩 하는 것처럼 다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으로 막 버티다가 저때 내 이코팅을 한 건데 허리가 날아가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야. 당장 허리를 쓰기를 원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허리를 낫기를 원하냐? 나 바로 일해야 된다. 당장 원하면. 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시술을 해주지. 그랬더니 정말 이걸 쓰신 거 그때.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자기는 환부에다 놓지 않는데요. 막 꽂아서 진짜 막 허리 빼놓고. 근데 진짜 어쩌냐면 닿겠지만 서질 못해 손자 이렇게 허리가 날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업고 가도 막 이랬는데 다 꽂더니 일어나게. 그래서 나는 조금만 조금만. 아니 뭔 소리야? 어이 나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나 죽을 것 같아. 믿고 일어나라. 예수야 예수. 그래서 아 이게 처음에는 아 안 된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했더니 화타 화타 그래서 어 했는데 진짜 일어나는 거야. 아, 야 그때 그 이 역시 야, 이 신비한 동양 오렌탈 라이 정말 최고였어 진짜. 아 진짜 놀랍더라고. 아,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와. 저는 박문성이랑 거의 호흡을 안 맞추고, 저는 그때 막내 깍두기로 베이징 올림픽 가가지고, 축구는 이제 완전 그때 2002년에 신드롬이 유지될 때니까, 완전 관심 종목으로 하다가, 조별리그 탈락을 하니까, 또 이 꺼다놓은 보리자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구경 다니고, 이 AD카드로.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가 아웃 오브 안중 되고 그때는 야구가 완전 떴을 때라서 그렇지 그렇지 조별리그 탈락해버리니까 축구는 그냥 아이 뭐 아니 편하게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기웃거리다 갑자기 허리가 나면 워낙 이러고 그 해설자실에 이러들어서 아 참 이거 이제 해설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아 진상까지 이랬는데 갑자기 중의원 갔다 오더니 걸어 들어오는 거죠. 다들 웅성대면서 거기 어디냐고 그동안 지병 있던 사람들이 다 막 야, 이번에 나도 태워줘, 거기 갔다 오기만. 아니, 그러면 그 중요한 누가 여기를 가라, 라고. 아 여기 무슨 가이드가. 아, 가이드가. 처음에는 그 IBC,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에 있는 응급실에 실려갔죠. 배드민턴 장에서. 그걸로 이제 이걸 진짜 가가지고 뭘 묶고 허리 못 쓴다니까 이렇게 간 거야. 서영이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응? 사는 집? 아, 서영이. 머리 아프면.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니, 아, 그 사람 뭐라 했냐면 나한테 이거 어느 병원으로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니, 나 지금 여기 일하러 왔고, 올림픽 중계하러 왔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거부하는 거냐 자기 말을. 그래서 아니 무슨 거부가 안 한다니까 그랬더니 그걸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난 하라고 했으나 내가 안 거야. 주치의는 분명히 난 수술을 권했으나 얼었다고 사인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우리 중국 가이드 해주는 친구가 와서 이거 어쨌든 일하려면 써야 되지 않냐. 섭외를 해서 제일 좋은다는 데 간 거예요. 큰 병원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조그마한 침수원이 아니라 진짜 큰 병원인데 그 친구들은 아예 그냥 그게 우리가 성향의향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 나도 그래서 한번 가봤잖아. 와 아픈데 신기하다. 없는데 그냥 가봤어. 진짜? 응. 박무성 씨가 이거 하나에 퍼뜨린 거야 이렇게. 어. 진짜 아니 완전 미디어 센터로 들었다 갔다 했네. 갑자기 아니 이게 기어 다니던 사람이 걸어 들어왔으니까. 눕지도 못해. 얼마나 아프냐면 혹시 얼마 받으셨어요? 아 진짜 여기다가 진짜 인중에다가 이만한 와 이걸 여기 쑤셔 넣는데 뚫지는 않죠 이게. 어우 아프지 잇몸 들어오는데 잇몸까지 들어와요 잇몸까지 이렇게 아 잇몸 뚫어? 응 이렇게 아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빨에 이렇게 응 여기까지 눌러 살짝 이렇게 진짜 진짜 많이 놓더라고 여기만 안 났어 아픈 허리만 내가 뭐 발 어디 그래서 내가 왜 허리를 자기는 환부에다가 놓지 않는다고 스케일링 해준 거라고 금리 앞니만 그래서 금리가 지금 빠진 거라고 이제 와서 아니 어떻게 아까 제 방송할 때보다 더 많이 들으셨어요 중국 얘기하는데 대태는 비방이야.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그때 진짜 많이 갔는데 거기 그래가지고 신기하지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더 신기하니까
이거는 젊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 환부 아픈 부위를 잊게 만들어준 침술이라는 거예요. 한국 가서 노 환부 노 머니. 한국 가서 제대로 치료하고. 노 환부 노 머니. 너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런가? 믿었나? 중국의 힘. 오, 밤에 들어오는 놈은 어디 귀를 쑤셔줄까? 일어나가라. 라이 라이. 어? 이게 되네? 마비치 이것들 폐병이어 얘기죠. 아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통증도 짝퉁이야? 나 구당 김남수 선생 그 침술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 그 계속 논란이 아직 근데 아직도 편하게 해결. 네, 내가 그 맞죠. 대학생일 때 한 번, 그러니까 난 살면서 피부가 이렇게 막 뭐가 막 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 갑자기 여드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지금만큼 아닌데 그때가 거의 20여 년 전이, 20년 전이니까 그때 김남수 선생이라는 침술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간증이 시작됐네. 오후에 오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갔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가 아픈지. 그냥 심사가 있네요. 아 그거 되게 유명한 분이랄까? 방송 나오고 그래서 막 논쟁이 있어. 아마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법적으로는 좀 나쁘게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게 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실제 느껴본 사람들은 신한 거네. 그러고 안 되잖아. 침과 뜸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 뭐 이러는데 나는 그냥 가서 했는데 그때 그 막 이렇게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제자들한테만 얘기. 이 사람은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놓는 침자리에다 놓고 그 아들이 들어와서 뜸을 뜨고 됐습니다. 그래서? 속스럽다.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되게 가서 송구스러웠던 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굉장히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저 죄송한데 제가 혹시 피부가 좀 그래서 온 건데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사인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뜸뜨라고 집에 가서 여기다 뜸뜨면 돼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뜸 요만큼 사갖고 갔는데 그래서 한 3개월 떴는데 진짜 피부가 싹 깨져서 깨끗했어. 근데 진짜 무슨 근데 그 거기가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가 거의 전날 가서 줄을 서야 다음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침 맞으면 저 결혼할 수 있나요? 근데 어디 거기 막 오는 환자들 보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 제가 성재한테는 얘기했었나?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얼마큼 경기를 많이 했냐면 매우 심각했어요. 자다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랬다는데 한 번은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했대 그날. 경기라니? 막 그니까 아침이랑 뭐 이렇게 일어나 얘가 눈 돌아가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간질 같은 건? 간질은 막 이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가? 몰라 이게 경기라고 경기 좀 심하게 했다.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니까 초등학교를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용화단을 무당집을 간 거야. 이건 뭐 병원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고 시골에 생각했나 봐. 내 어렸을 때 그 기억 나네. 무당집이 너무 무서워. 들어왔는데 막 이상한 막 불상 같은 거 있고 막. 막 옷을 입은 분이 나한테 부뚜막으로 데려가더니 앉으래. 애한테 귀신이 있다는 거야. 쌀을 얼굴에 막 던지고 얼마나 무서워 진짜. 막 던지고서 내가 막 울고 막 눈 번뜩이면서 막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해 막 울리면서 딸 이게 딸랑이 막 내가 막 울게 해서 나 울고 막 나한테 쌀 때, 던지고 아, 쌀을 다시 던졌다고 무당한테. 아니, 어떻게 던져. 아, 맞고만 있지. 성질대로 받아쳤다는 줄 알고. 반대로 맞히는 신이 틀렸다고.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집에 딱 왔는데,
아침에 자고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나 이렇게 보면서 계속 울고 계신 거야. 내가 또 눈을 뜨니까 막 안아가지고 막 펑펑 오시는 거야 정말 막. 근데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어젯밤에 죽는 줄 알았다고. 자다가 일어나더니 무당 목소리로 무당했던 짓을 똑같이 하더래. 쌀을 던졌대? 똑같이 막서 그 방 막 하나더라는 거야. 좀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대. 그분한테 귀 저주 스킬 배운 거냐고. 자, 그 뒤에 이렇게 행복한 얘기를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주셔야 돼. 여기 사실 이거 뭐 이게 웃음 포인트인지 감동 포인트인지 뭐 어떻게. 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그 다음에 경기가 없어지긴 했어요. 그 무당 어떻게? 무당이 지금 막. 어쨌든 몰랐어 그 사람. 결과론적이지만 경기는 없어요. 그 극단적인 밤에 이게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막 놀래고 막 경기하는. 무당이 잘못된 거 아니야? 가져갔나? 계속 무당이 아침마다 경기 일으키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대네 이해? 아 그리고 후유증은 이제 아 곡성이냐고요? 저희 고향이 실제 곡성입니다. 진짜로요. 전남 곡성. 아 진짜. 아 저는 저는 여기 올라가 태어났고 큰형까지 곡성에 태어났어요. 귀신 트레이드 한 거냐고. 와타시와 아쿠마다 베쿠마다. 아 진짜 그렇구나. 곡성하고도 연결되는구나. 후유증으로 이제 저주력이 내린 거구만. 여러분 방문송의원의 힘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증상은 소소한 거니까 참아주세요. 그냥 곡성 어디더라. 저도 거기가 저기라 백내님 뭐더라? 제가 나중에 예, 어머니한테 물어본다. 요 미치워.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십시오.